우리 역시나 작년에 이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이게 저는 배우가 아니지만 연출자로서 봤을 때 연기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배우라는 것은 전달자 입장이고 진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울고 계신데도 제 마음이 우는 분한테 동화가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이 잘못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성이라는 문제인데요. 어떤 그간의 한 배역을 하고 있을 때도 표현하는 배우가 갖고 있는 개성이 좀 잘 담겨져야지 되는데 연기하신 여러분들의 개성이 그 배역에 잘 담겨졌나냐라는 게 또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었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같이 상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독백 연기라서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배우나 여러 같은 사물과 이렇게 작용 반작용을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잘하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계십니다. 수상을 하시겠지만 혼자서 연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에게 들어오셔서 연기를 배우시거나 공부하시면서도 계속 노력하시고 발전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정말 재밌게 몰입해서 연기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한 두 분, 세 분 정도는 저 친구들이랑 같이 일해도 되겠다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예. 네. 전화를 드릴까요?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보다도 사실은 좀 하고 싶었던 얘기긴 한데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꺼내어지기도 해요. 저는 원래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원래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무대 서보니까 제가 뭔가 속이고 있다는 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연기를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기하다가 무용하다가 또 기획도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뮤지컬 프로듀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대 쓰는 분들은 타고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다 타고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할 수 있는 연기자나 또는 어떤 퍼포머로서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속으로는 나도 저렇게 좀 잘해봤으면 무대에 나도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셨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 봤고요. 다만 이제 좀 전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공감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그 캐릭터를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있는 몇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노래가 나하고 좀 안 맞는데 뭔가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밀착이 되지 않는 거? 밀착이 안 되니까 객석에서 보면 조금 뭔가 어색함을 느끼던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잘 뽑아서 베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게 좀 있었어요. 뮤지컬도 그랬고 연기 부분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아쉬움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저는 너무 잘 봤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너무 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저 항상 제가 연극 배우거든요. 근데 배우를 하면서 나 배우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항상 그리고 후배들을 보면서 와 역시 난 배우가 안 맞는데 그냥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그때 여러분 나이 때 뭐 연기를 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저렇게 하고 싶어 했나 뭔가를. 저는 별로 꿈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게 제 그거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를 쏟아낼 수 있다는 게 역시 나는 배우가 안 맞는데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중에 손준 선생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좀 뭐 이런 글을 쓰고 싶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 내가 글 재주가 없구나 해가지고 글을 못 쓰니까 뭐라도 하자 하다가 이렇게 배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배우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대로 빛난다 그 자체로 이미 빛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자신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 안에 있지만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관객도 발견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뭔가 막 보여주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막 보여주려고 하면 관객들은 비슷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보신 그게.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스스로 내가 뭔가를 막 보여주기 이전에 뭔가 어떻게 얘기할까 숨이 많이 들어와야 뭐 안에 뭐가 많아야 막 보여줄 게 있잖아요. 근데 숨은 조금 들어오고 막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먼저 뭘 보여주고 싶은지 뭘 관객이랑 이야기하고 싶은지 뭘 나누고 싶은지 그 뭐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물론 그게 아주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그걸 배꼽 아래 딱 쥐고 그 다음에 관객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우리한테 오기는 오는데 딱 쥐고 있는 힘이 약하신 분들이 있고 또 뭐가 있긴 있는데 잘 못 나아 우리에게 별로 잘 못 오는 그런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현재는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를 제대로 알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지를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건 뭔가 경영 같은 거니까 선택 당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배우는 선택하는 직업이에요. 선택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기 선택을 남들이 봤을 때 너 정말 잘 선택했어 라는 얘기를 남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너무 땀 흘려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보여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봤고 작년보다 이번에 참가자들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열기도 뜨거웠고 여러분들 자신만만하게 지금 당차게 무대 위에서 펼치는 모습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멀리 걸어가야 될 길이죠. 연기자의 길이라는 게 그 길을 지금처럼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걸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 봤고요. 느낌적인 걸 종합해서 뭐 얘기하자면 전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척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멋있어 보여야 되고 예뻐 보여야 되고 웃겨야 되고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왜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늘 본 느낌은 너무 잘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냥 정해줘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아직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밀착이 안 된 느낌에서 그게 결론은 뭔가 자기가 어떤 다른 목표를 두고 있어서 본질을 못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배우로서 멋있어야 된다는 거는 관객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내가 멋있게 보이고 슬프게 보이고 그런 데에만 목적을 두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미쳐서 한번 해보는 단계가 더 중요하지 미쳐있지 않으면서 뭔가 잘해보이고 있어보이고 멋있어보이려고 한다면 재밌지 않을 것 같아요. 연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즐겁게 미친 마음으로
좀 막혀보는 것도 중요하지 너무 이렇게 막 매뉴얼처럼 정해서 버스 정류장 어디서 꼭 뭐 이렇게 하듯이는 그렇게 안 하는 게 훨씬 더 상상력을 가지고 재밌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학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운동선수랑 똑같아요. 서울대 고대 연대는 뭔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지만 배우는 결국 자기의 실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의 목표가 아니라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본질을 좀 더 즐거운 어떤 흥을 가지고 좀 길게 보시고 즐겁게 계속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잘 봤습니다. 근데 아까 이재근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 있는 내내 왜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에서 한참 떨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도 제발 해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기 계신 적어도 46명의 혹은 팀이 있었으니까 그 이상이면 50명의 그 학생들은 적어도 뭔가를 계속 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도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상, 뭐 입상 이런 상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지만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 이유는 점수가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 어떤 사람 0점 몇 점 차이로 상이 막 이렇게 바뀌고 0점 몇 점 차이로 상을 못 받으시는 분도 오늘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히 대상이든 상을 못 받든 간에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다 학생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이잖아요. 아마추어로서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프로의 세계에 또 이렇게 발을 딱 들여놓게 되고 또 프로의 세계 가면 똑같아요. 또 거기서도 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기본적인 말 그대로 마인드, 기본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20대 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하고 싶은 거랑은 분명히 다른데 저도 역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못했거든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길 앞으로 상 여부에 떠나서 꼭 프로의 세계에서 멋진 배우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좋은 학생들과 좋은 심사위원들과 저희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 행사가 뜻깊게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입시 연기, 독백 연기를 해봐서 주고받는 연기가 아니라 혼자 독백 연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신 것 같고 이번 대회로 여러분의 전체적인 연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 독백만을 놓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만은 너무나 훌륭하고 혹시 뭐 본인도 시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좋은 배우 연기자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